박강원 최고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5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또다시 파행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득주도 성장 폐지 특위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 탓에 경제가 역성장했고 일자리가 줄었고 자영업자가 줄도산했으며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 평균 연봉이 5,537만 원일 때 일하는 보통의 국민에게 40%도 못 미치는 평균 임금을 주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만큼 어려운 것인지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취업자 수는 564만 명, 1년 전보다 4만 4천 명으로 0.8%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8만 7천 명으로 8만 7천 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165만 1천 명으로 4만 3천 명이 되레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70%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가족 경영 또는 나홀로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의 원인을 소비 위축 83.5%, 원가 상승 27.8%,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는 22.3%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보다시피 최저임금은 후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죄인으로 만들기보다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원인을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경제가 역성장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과거 1991년에는 36.6% 올랐고요. 2002년에는 31%로 더 높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인당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 부담을 사실상 덜어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죄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겐 유일한 임금 인상 실현 수단입니다. 역지 사지의 입장으로 최저임금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